가수 길건 씨의 동안 비법은 바로 물.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목이나 이런 피로감을 좀 이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구기자차예요. 스스로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고 나서인지 틈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구기자를 권하는 길건 씨. 부종도 좀 빠지고 노폐물이 많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컴백 후 쉴 새 없이 바쁜 활동에도 늘 활력이 넘치는 그녀. 그녀의 비법은 바로 구기자였다. 무대에 오르자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전부 쏟아내는 그녀. 프로다운 그녀의 모습이 아름답다. 국내뿐 아니라 헐리우드 스타들도 다이어트와 젊음 유지 비결로 구기자를 꼽고 있다. 특히 마돈나가 매일 먹었다고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구기자.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친지질 물질로 지방간 세포가 작아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고지벨이라고도 불리는 구기자는 세계 8대 슈퍼푸드에 등극할 정도로 강력한 항산화 식품.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열매라며 평생을 찾아 헤맨 것이 구기자다. 구기자엔 비타민 B와 비타민 C 및 제아잔틴, 루테인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보통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알려진 과일이나 채소와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다. 항산화 작용을 돕는 구기자 속 다양한 성분들, 그중 특히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베타인인데, 구기자는 다른 어떤 채소와 비교해도 베타인 함량이 월등히 높다. 구기자 속에 들어있는 베타인 성분은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해독작용에 특히 좋고요. 또 지방간과 간암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눈의 노화나 각종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강원도 홍천. 청정 자연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 우리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될 신비의 열매, 구기자가 재배되고 있다. 빨갛게 잘 익은 구기자 열매는 지금 한창 수확철이다. 고지가 높다 보니까 일교차가 매우 심해요. 그래서 구기자 성분이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다른 지역의 그 구기자보다도 월등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유난히 빨갛고 탐스러운 구기자 열매. 좋은 구기자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 한 가지 컬러가 나와야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오게 되면은 덜 익은 구기자를 따서 수확한 거니까 이런 부분만 주의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은 구기자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귀농 후 구기자를 재배한 지 8년째. 그가 구기자를 재배하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갑자기 소변을 못하다가 혈뇨를 쏟았어요. 혈뇨를 쏟아서 병원에 가니까 신장암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장을 하나 떼어내야 된다고. 그는 암 선고를 받고 도망치듯 도심을 떠나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수술하고 나서 간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암이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결국은 이 산소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신장암 수술. 하지만 당뇨와 지방간 등 합병증 때문에 건강은 계속 악화됐다. 간에 안 좋다. 간을 정상으로 만드는 약하고 우울증 약,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그 약을 한 7년을 먹었어요. 7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몸에 좋다는 걸 찾기 시작한 장승호 씨. 그때 그의 아내가 건넨 것이 구기자를 우려낸 물이었다. 이제 그는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챙겨 먹는 구기자 예찬론자가 됐다.